안녕하세요.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모임도 취소되고 이전처럼 많은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시련들을 잘 보낼 때 자신이 한 단계 성숙해짐을 느낄 수 있지만 고독을 잘못 다룰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사이토 다카시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술가 중에도 고독을 잘 극복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많으며 헨리 밀러나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은 하루라도 여자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작가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고독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나 교양을 쌓는 시간이 좋습니다. 교양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 하나 바로 독서죠. 혼자일 때 책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가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책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고바야시 히데오나 괴테의 작품처럼 훌륭한 고전을 읽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하철도의 밤, 즉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선인들의 혼과도 우리는 책을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후반부에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시도 한창 괴로울 때 탄생한다. 사랑을 잃었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감정이 풍부해진다. 인간적인 감정이 끝없이 표출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별의 슬픔이나 아픔이 주는 풍요로운 감정을 인정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래들이 불려졌다. 그렇게 많은 노래 중에 샹송이나 엔카같이 이별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장르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시련이 주는 상실감은 빨리 떨쳐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괴롭겠지만 그때가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이 다양한 감정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이별의 이유에 대해 곱씹어 보아야 한다. 그러고는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성숙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깊이가 생기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애절한 이별에 대한 노래가 줄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점점 깊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랑 후에 오는 괴로운 시간들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예전에는 헤어진 후에 바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헤어지고 바로 다시 사랑에 빠진다. 내가 청춘일 때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다시 치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 시련의 아픔을 충분히 느낀 후에 천천히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상처가 아무는 것도
그 시간이 괴로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의 고독을 맛볼 수 있는 시간. 그때 나는 많은 음악과 시를 만났고 글과 그림을 만났다. 모든 것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에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들이 사랑에 관한 감정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는 의외로 사랑이 남긴 고독감은 남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헤어진 후에 남녀가 갖는 미련에는 차이가 있다. 여자는 한번 헤어지면 미련 없이 돌아서지만 남자는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한다. 마음에 내내 남는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얻는 게 많아 일부러 즐기기도 했다. 실제로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면 더 이상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며 풍부한 감성을 누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교적 남자들이 이별 후에 오는 고독을 훨씬 견디기 어려워한다. 혼자 남겨진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스토커처럼 상대에게 집착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대를 사랑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기 싫어 쫓아다닐 뿐이다. 사랑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착일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랑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집착은 상처받을 용기조차 없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 후에 오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다. 진정한 사랑에 충실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다. 가능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더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더 커진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도 이해되기 시작한다. 사랑을 통해 공감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사랑을 통해 아주 작은 것에서 깊은 정취를 느끼기도 하고 사소한 감정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소에는 꽃이나 달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우연히 과거의 기억이 겹쳐지면서 꽃이나 달이 갖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도 한다. 또 평범하게 느껴졌던 것들에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섬세하게 반응하면서 존재가 지닌 각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숙함을 느낀다. 깊은 혼돈을 빠져나와 슬픔을 극복한 사람만이 갖는 상상력, 아름다움, 이해력, 포용력, 사랑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갖춘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사람과는 깊이가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기에 그 흔적이 배어 있다. 체념과 활기와 여유로움과 섹시함, 이런 성숙의 결과는 사랑이 주는 고독의 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작가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자신의 샘을 파낼 수 없죠.
즉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